추성우 형 나왔어요. 추성우. 세상의 여자. 이시영 추성훈 입자. 범우가! 아니 잼이 생활화가 되어있어. 야 백종이야 성훈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니야! 잘못했어요. 헬기의 명예! 김종규! 추성우! 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제. 아, 아유, 무슨 새벽 4시에 지금. 대학교에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마이크 차세요. 좋은 아침이 아닙니다. 이거 아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벽이죠. 새벽이죠. 이게 좋은 새벽이죠. 지금부터 바로 이쪽으로 한 분씩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개리 먼저 간다. 민준인가? 아이고, 약간 옛날 생각나는데? 어? 아, 설마 시작하자마자 레이스예요? 레이스요? 아니, 지금 아니지. 새벽 4시부터 이게 무슨 소리야? 상고 사냥 이름표 떼기입니다. 바로 입장. 아, 예. 지금 국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런닝맨 입장. 첫 번째 런닝맨 입장. 아, 새벽 4시부터 지금 레이스하는 거예요? 와, 시작부터 진짜. 아, 진짜 바로 입장. 바로? 두 번째 런닝맨 입장. 두 번째 런닝맨 입장. 다른 비싼 수명 흥미진. 대박. 500원짜리. 그리고 하면. 아, 지금 이게 원이에요? 800원? 아, 근데 800원은 뭐예요? 이건 100원이야, 성준이 형. 우리 셋이 모여도 600원에, 셋이 뛰어도 송주 하나 뛰는 것보다 못하네. 300원밖에 안 돼. 수박근, 다들 단단히 믿으세요. 네, 맞습니다. 파이팅! 일곱 번째 런닝맨 입장. 일곱 번째 런닝맨 입장. 긴장되게 이게 또 진짜 왜 이래 이거. 응? 아니 이거 내가 무슨 잘못도 없는데 이거 지금 나를 지금 현상금을 걸어놓고. 어제 쫓기는 꿈을 꿨는데 아 오늘 불안한데. 어제 꿈에 진짜 이상한 꿈을 꿨어요. 두 시간 반 잤는데 판타지 있죠? 요괴들이 사는 이런 검은 산이었는데 그 요괴들의 눈에 띄면 바로 즉시 죽어요. 자다가 이거 있죠. 여덟 번째 런닝맨. 여덟 번째 런닝맨. 여덟 번째 런닝맨. 최강의 여전사. 여덟 번째 런닝맨. 최강의 여전사. 안녕하세요. 안 해. 잡아. 됐어. 네. 자, 일자. 최강의 여전사 이시영 입장. 어? 여덟 번째 런닝맨 최강의 여전사 이시영 입장. 이시영 입장. 아, 이시영. 아. 아니 아 이시영 씨 와서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어떡하냐고. 오늘 그럼 우리 저희 복싱해요? 어떻게든 복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야, 시영이가 운동 굉장히 아니 그 복싱대회 나가고 그 막 몇 킬로씩 뛰고 그러지 않아? 아니 시영이 막 거의 초인이던데 초인. 대박이야.